자, 안녕하세요, 하루TV입니다. 오늘은 참돔 키로 500짜리, 농어 키로 500 좀 안 돼요. 한 키로 400 정도 나가는 거 두 마리 한번 잡아 볼게요. 자, 한번 잡아 볼게요. 잡기 전에 제가 한쪽은 비닐을 쳤고 한쪽은 비닐을 안 쳤거든요. 이제 왜 껍질을 벗길 건데 비닐을 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이유는 위생적인 것 때문에 제일 우선순위고,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포를 뜨거나 할 때 이 도마에 비닐이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고, 나중에 이제 껍질을 벗기고 나서 이 껍질을 매운탕 재료로 쓰기 때문에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쪽은 벗기고 한쪽은 안 벗긴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껍질 있는 쪽. 껍질 있는 쪽은 칼이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들어가긴 하지만 비닐이 굉장히 많이 튀기 때문에. 자, 칼 한 번 넣는데 비닐이 이렇게 떨어져요. 자, 이제 비닐 없는 쪽, 같은 쪽, 같은 요 방향, 같은 쪽. 요거는 비닐 있는 거, 요건 비닐 없는 상태. 자, 이 칼이 바로 여기서 들어가요. 자, 도마에 기름, 아직 비닐 튀는 게 전혀 없죠. 칼도 바로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제 반대쪽, 요거는 비닐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 안 들어가요. 여기서 자, 요거 비닐 없는 거. 자, 대충 차이점이 보이시죠? 껍질 있는 거랑 껍질 없을 때 이제 칼 들어가는 그 방향이나 하는 방법,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닐 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뭐 이걸 매운탕용으로 쓰든지 안 쓰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껍질 벗겨내는 그걸 좀 알려달라 그러던데, 이거는 저희가 뭐 설명을 해도 딱히 설명할 것도 없고 무조건 많이 해보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많이 해보시고 칼이 들어가는 느낌을 아셔야지 되는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껍질 벗길 때는 이 도마에 물기가 살짝 있어야 돼요. 특히나 처음 하신 분들은. 물기 살짝 묻혀주고 칼에도 살짝 물기 묻혀주고요. 그리고 비닐이 있는 게 벗기기가 더 쉬워요. 없는 것보다는 이게 더 쉽고, 또 도마가 평평해야 되고 칼이 날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고 부드럽게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칼을 미는 힘, 이쪽은 당기는 힘, 뭐 6, 4, 뭐 7, 3, 요쪽은 좀 약하게, 요쪽은 좀 더 세게. 미는 힘은 세게, 당기는 힘은 약하게. 일단 한번 벗겨볼게요. 네, 10마리. 자, 껍질이 있는 건 쉬워요. 비닐이 있는 건. 자, 칼집 한번 놓고 손으로 잡아주는 그 요 고리를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칼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밀어줄 텐데, 이쪽은 그냥 잡고 받쳐주는 힘이고, 이쪽은 오른쪽은 미는 힘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 요거 말로 설명하려니 힘드네. 자, 일단은 요거 빼놓고 자, 요거 비닐 있는 거 아이고. 자, 이렇게 한 장을 뜰 때는 이렇게 뜨면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되신 분들은 이거를 3등분을 할 거예요. 소분을. 자, 뱃살 그리고 요 GI 부분, 요 부분을 따라서 반으로 쪼개주면 돼요. 자, 요렇게 3개 3등분. 하나, 둘, 3개. 이것도 똑같이. 자, 뱃살.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자, 요거는 하나씩, 네, 하나씩 벗기시면 되는데, 똑같이 칼 여기 손잡이 만들어주고. 안녕하세요. 그런데 칼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45도, 90도 아니고 45도, 이 각도로 해야지 편해요. 잘 나가고. 쭉 밀고 쭉 당기시면 돼요. 이쪽 손은 밀고 이쪽 손은 당기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손잡이 만들고 당기는데, 이 칼의 각도는 도마에 밀착을 시키는데, 저는 이 양날이잖아요. 약간 뒤를 띄워요. 한 요정도. 요정도 띄워서. 이렇게 하는 거고, 외날은 되도록이면 면을 붙여서 이렇게 자 90도 아니고 45도 보이죠? 어이구 굴린다. 자, 요거는 매운탕 재료에 쓰면 돼요. 비닐이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비닐이 있어서 매운탕 재료는 못 쓰겠죠?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껍질 탈피까지 해봤는데, 제가 막 전문적으로 누구한테 가르쳐 주거나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이거 설명하는 게 보통 일 아닌데, 대충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3개로 3등분 해가지고 껍질 벗기면은 이 닿는 면이 작으면 작을수록 잘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드신 분들은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한쪽은 3등분 하고 한쪽은 뭐 2등분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좀 자신 있다 싶으면은 하나 통째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연습을 자꾸 하시면 돼요. 그 3등분 해가지고 이 그 칼이 나가는 요 느낌을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제 2등분해서 해보고, 나중에는 하나로 해보시고. 저도 맨날 하지만은 어쩔 때는 안 될 때도 많아요. 지금도 실수가 많았거든요. 대충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제 일을 할게요. 지금 썰어야 돼요. 썰어야 돼요. 아이고 힘들다. 자, 이렇게 3패 썰어 봤고요. 좀 설명을 좀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게 이런 걸 안 해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